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김포 걸프동에 오스파라곤을 가지고 있거든요. 34평이요. 네. 그냥 받았는데 그 주변으로 올 7월 달에 네. 도시철도가 개통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임대를 월세 수익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네.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오스타 파라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보유한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걸까요?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정도 되셨고, 현재는 월세로 임대를 중이십니다. 자, 앞으로 좀 이것을 매도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포시 걸포동 아파트 전망 살펴보고요. 또 다음에 계획들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걸포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투자 목적이셨던 거예요? 실거주 목적이셨던 실거주를 할겸 거예요? 투자 목적도 했었는데, 네네.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마음고생 좀 하셨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네네. 도시철도가 네네. 나기 전에 지하철 연결 가능하다 해서 네네. 그쪽을 선택을 했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도시철도로 결정이 내서 네네. 올 7월 달에 개통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계속 월세를 두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거 이 시점에서 팔아서 지금 이제 네네. 월세 만기가 됐거든요. 아, 지금 만기가 되신 거예요? 네네, 이제 5월 아, 달에 만기인데, 이걸 네네네. 만기가 됐을 때, 팔아서 다른 네네. 데로 좀 재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잘 요즘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월세는 얼마를 받고 계신 거예요? 3,090 정도 받고 있어요. 3,090이요? 네네. 지금 여기가 3,090만 원 정도 받고 계시고, 이 3,090만 원 정도면 서울권의 다세대주택 월세 받으시는 정도 가격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네네. 지금 오스타 파라곤이 매가가 어느 정도 나오죠? 지금 한 3억 8천에서 4억 선, 4억 선? 3.8에서 4억 정도 하죠? 네네네. 자, 그러면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오로지 아파트는 차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김포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거주 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뭐, 김포에서 서울까지 진입하는 게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네. 배후단지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김포 지역 자체는 전형적인 서울권의 배후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 치고 올라가게 되면 서울권역으로 수요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한계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한 김포 같은 경우는 또그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크죠. 네. 김포 장기하고 풍무지구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검단 신도시가 또 새롭게 조성이 지금 되잖아요. 이 네네. 검단 신도시가 거의 한 7만 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거주로 오스타 파라곤 김포에 들어가시는 건 정말 괜찮습니다.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해서 내가 주거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건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다만 투자 목적으로만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조금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서, 이 오스타 파라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고 서울권역에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김포 중에서도 이 도시철도가 사실은 말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도시철도가 사실은 그 2량짜리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없었던 그런 노선 자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타 파라곤 같은 경우도 금액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포 도시철도 근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요? 실거주자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도시철도 정류장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네. 하시되
이 김포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이유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월세 만기가 5월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설자들이 네.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월세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만기가 돼서 네네. 뭘 매도를 해야 되지 계속 연장을 해서 수익을 네. 그냥 내야 되는지 이렇게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 되실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자. 원칙을 이렇게 딱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목적이시라면 내가 여기서 들어가 산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투자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매도하시고 나오세요. 조금만 나오시면요. 마곡지구 주변에 뭐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등촌 주공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월세 수요로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도. 금액대도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런 네네. 쪽으로 바꿔서 월세를 받으셔도 좋고요. 근데 그 매도 시점을 지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또 월세를 재계약을 해버리면 2년이잖아요. 네네. 2년 이후로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요번에 매도하시고 옮겨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좀 목소리에 힘이 없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동안 좀 기대하셨던 부분이 잘 풀리지 않으셔서 좀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좀 명쾌한 솔루션을 좀 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고 또 꼭 성공 투자로 꼭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점수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김포시 걸포동 아파트입니다. 점수 확인할게요. 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이사님 모두 3점을 주셨군요. 네,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높지 않죠? 그렇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실거주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격적인 면으로 서울권의 배우지로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실거주로서 괜찮은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기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조금 비교적 낮은 점수를 드렸습니다.